지면 바로 탈락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집중을 하려고 하고 리그보다는 좀 더 10개월 조금 써서 100% 발휘할 거를 120% 발휘할 수 있게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포항이랑 서울을 꺾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저희들의 자신감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느 팀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저는 2년차 뭐 징크스 이런 이야기를 아예 몰랐었는데 제가 1년차 때 했던 것들이 좀 거름이 된다 생각하고 이제 2년차 보내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모든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는 최성인 선수나 새롭게 들어온 선수 중에서 네오 선수하고 이정우 선수한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양준아 그 형 상무에 같이 있어가지고 저희 선임인데 경기장에서 만나면 밖에서의 관계는 있고 또 당연히 팀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했어. 저희 20세 월드컵 준비할 때 아쉽게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지만 주장을 계속 맡았던 이동준 선수라고 우리 신인인데 꼭 경기장에서 만나서 좀 색다른 느낌을 얻고 싶어요. 토너먼트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FA컵에서 꼭 우승해서 ACL 나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전남 하면 FA컵이기 때문에 또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셔서 또 많은 응원과 목소리를 높여주셔서 또 많이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승리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부탁드립니다.